안녕하세요. 미니멀을 실천하고 있는 직장인 주부 치촌입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리더니 날이 더 추워졌어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는 저녁, 남편과 새해 계획도 이야기하며 신년회도 가졌어요. 만난 지 11년째인 저희 부부는 음식 취향도 비슷해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기 소망이에요. 미니멀을 실천하면서 가진 게 많은 것보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결국은 나의 행복으로 채워져요. 예전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옷장 안은 옷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입지 않지만 미련이 남아 버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옷장 하나만큼은 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팔거나 버리기보단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주로 나눔하는 곳은 아름다운 가게예요. 깨끗한 옷과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비우는 삶의 태도는 물건을 바라볼 때 소유에 따르는 관리비와 처리비를 생각해서 행동한다. 더 가질수록 삶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을 정리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 오늘도 비움 중에서. 올해 두 번째 목표는 건강해지기예요. 속쓰림이 계속돼서 양배추즙을 챙겨 먹는데요. 비타민U가 풍부한 양배추는 위 점막을 재생시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양배추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이기도 해요. 저는 컬리에서 주문했어요. 저온 착즙 100% 진짜 양배추즙.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기로 마음 먹어봐요. 언젠가는 쓸 거라는 이유로 모아둔 젓가락들이 쌓여 있어요. 배달 음식도 최대한 줄이고 젓가락도 받지 않으려고요. 몇 개월, 몇 년씩이나 주거 공간에 가만히 있는 이 물건들은 기능적으로는 이미 썩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도 줄이고 채식 요리도 자주 해먹을 계획이에요. 채식 요리 책들 덕분에 주방은 미니멀하지 않지만요. 작년부터 부쩍 건강이 좋지 않아서 채식과 키토제닉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마음껏 먹고 즐겼기에 앞으로는 제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고 멋진 채식이라면은 채소요리도 맛있다는 걸 알게 해준 책이에요. 채소요리도 종종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리가 어려울 때 종종 손님을 초대하곤 하는데요. 타인의 시선으로 집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건을 비우다 보면 불필요한 물건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의 경우는 버리기 아까워서 비우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물건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하거나 남겨둘 만큼 마음에 드는 것만을 남기려고 해요. 이날은 손님이 오기 전날이라 청소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매일 깨끗하게 식탁을 닦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많은 번영과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물건과 방을 정리하면 나 자신을 정리할 수 있어요.
방 하나를 치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10분만이라도 공간을 정리한다면 정리된 모습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처음엔 쉬운 곳을 먼저 소파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 실천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방치해주는 공간들을 정리해보세요. 그 장소를 처음으로 완료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분명히 미소 짓게 되실 거예요. 직장인의 주말은 왜 이리 빨리 가는 걸까요? 또 한 주를 보내려면 부지런히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피곤해도 자기 전에 건조된 식기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편이에요. 정리된 주방을 마주한 다음날 아침에 뿌듯함이 좋아서요. 올해는 조금 더 미니멀해지기를 바라보아요.